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일원의 겨울 진객들이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수천 마리에 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창공을 가르며 멋스럽게 날던 철새들이 추수 끝난 들녘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입니다. 요즘 천수만 일원 들녘 곳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무리가 발견됩니다. 해질 무렵 호숫가 잠자리로 모여드는 모습은 가히 장관입니다.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찾은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흑두루미가 한 2천 마리 이상 온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천수만에 서식지가 좀 좋아져서 그렇게 얘네들이 온 것 같고 예전보다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오고 좀 일종인 것 같습니다. 흑두루미 무리 옆에선 한가롭게 논이는 새끼 황새도 관측됩니다. 멸종 위기종 큰 기럭이며 흰뺨 검둥우리, 노랑부리 저어새까지 천수만일원 하천 모래톱과 들녘은 어느새 겨울나기 채비에 들어간 철새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현재 큰 기럭이를 비롯해서 약 15만 마리의 철새들이 천수만에 찾아와 있고요. 황새를 비롯해서 희귀한 철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만의 철새는 11월이면 20여만 마리까지 늘어서 최대 절정을 이룹니다. 서산시는 이 시기를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버드랜드 일원에서 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철새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철새 기행전을 마련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